아일랜드 소약기로 돼지 목살 야채 볶음 한번 해볼게요. 돼지고기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가지고요. 소약기 소스를 먼저 넣어서 주물럭거린 다음에 한 3, 40분 냉장고에 넣어서 양념이 되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저 이 브라운 라이스 현미밥 하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 현미 솥밥을 하는 사이에 야채는 뭐 드시고 싶은 걸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배추, 양파, 가지, 마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썰어뒀고요. 그 사이 밥이 됐습니다. 밥이 뜸이 드는 사이에 팬에다가 기름을 좀 두고 양념이 밴 그 돼지고기를 먼저 좀 볶으시고요. 그리고 그 옆에다가 마늘, 양파 넣고 볶으셔도 돼요. 그리고 가지 이렇게 익는 순서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야채는 같이 볶아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추 넣고 야채를 위해서 소약기 소스를 한 번 더 올려줄게요. 고기는 이미 양념이 배어있는 상태니까 저렇게 소스를 한 번 더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볶아주시고 현미밥이 다 됐으니까 현미밥하고 이 볶은 야채랑 돼지 목살이랑 같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.